그렇다면 이 부처님을 모셨을 가스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조선 숙종 때 화가인 진재 김윤겸은 그창 네 곳의 진경산수를 남겼는데요. 그중 하나인 가스밤도를 보면 바위가 많은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. 그렇다면 가스밤이 있던 곳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? 궁금해진 저는 그림 속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. 암자 건물이 없어진 곳에는 대나무들이 주인이 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작은 탑이 하나 남아서 이곳이 가스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. 과거 거창 사람들의 실험을 들어주었을 다른 불상을 찾아가는 게 숲 한가운데 거창 농산리 습불입상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. 광배는 깨져 있지만 불상의 모습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입니다. 잘생긴 부처님으로 소문난 부처님 입상입니다.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불상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기원했을까요? 불상을 보니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을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거창읍 삼림리에는 또 커다란 불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. 한 손에 정병을 든 가늠보살상인데요. 특이하게 고려시대 무사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깨끗하게 보존된 듯한 불상. 하지만 이 불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불상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이끼를 키우고 바람을 모으며 세월의 때를 보여준 그런 모습.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깨끗하게 닦아놓았습니다. 그래서 친근하게 보이는 부처님이 좀 생뚱맞게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?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거창을 지켜준다고 믿은 또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.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데요.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금지 손가락만 편 독특한 수인입니다. 거창 사람들은 거창의 동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 불상의 온화한 미소에 분명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. 거창은 우리 기억 속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. 사람들로 하여금 잊고 있던 그 추억의 한 부분을 다시 꺼낼 수 있게끔 하는 거창의 또 다른 얼굴일 것입니다. 저는 과거 거창 사람들의 염원을 담았을 또 하나의 얼굴을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. 한참을 오르니 돌로 쌓은 특이한 형태의 고분이 나옵니다. 고분의 주인을 지켜왔을 석인과 당초문이 새겨진 돌까지 고분의 주인이 예사인물은 아닌 듯 합니다. 고분의 내부를 재현해 놓은 박물관을 찾아보니 이 고분은 두 개의 작은 석실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양쪽 석실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. 고려시대 벽화인데 그 당시